해당 없는 얘기죠, 안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도 뭐 정 원한다면 이마에 살짝 꿀밤이라도 어때요? 무궁화 씨, 차키 가져가야죠. 몰라. 아니, 잔잔한 척하는 거 뭐 쉬운 줄 알아요? 아, 이왕 사귀기로 한 거 우린 양쪽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귀는 건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난 남들이 하는 건 빨리빨리 다 해보고 싶은데 김현찬 씨 걸핏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고 마음대로 여기까지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요. 나를 못 믿으시겠다. 좋아. 언제까지 못 믿을지 두고 보자고. 일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로? 한일합작 프로젝트 건이요. 주식시장 움직임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아요. 일본 MK 건설과의 대화 창구를 한번 어머니로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MK 쪽에선 우리와 직접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네요.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나저나 궁화는 아직이요? 그래요. 궁화도 집에만 들어왔을 뿐이지 목공소에 드나든 건 여전하고 그렇다고 강제로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녀왔습니다. 어. 어? 두 분 다 여기 계셨네요? 궁화 너 나 좀 보자. 그래. 아빠도 너한테 할 말 있다. 네. 저도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어요. 뭐? 설계 학원? 예. 내일부터 한번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미래건축을 위해 할 일을 찾아보겠다더니. 그러려면 미래건축에서 하는 일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서준 오빠 어머니 뵙고 온 것 때문에 행여 회사에 누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 이번에 일본 다녀온 게 회사를 위해서도 헛되지 않았다는 거 두 분께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학원을 다닐 바엔 정식으로 기부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든가 아니면 개인 선생을 붙이든지. 아니요. 일단 학원부터 다녀보고 결정할게요. 그리고 엄마, 이 기사님도 바쁠 텐데 저 따라 붙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학원 기훈찬 씨랑 같이 다닐 거예요. 뭐? 궁화야. 아빠, 엄마, 저번에 아빠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훈찬 씨야말로 미래건축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서준 오빠 어머니 뵈면서 그 확신이 더 굳어졌고요. 회사를 위해서도 너무 서준 오빠네만 의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훈찬 그 청년을 갖다 붙여.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엄마,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건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다. 아빠. 기훈찬 군이 나름 능력 있는 청년이긴 하지만 우리 집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사람은 자기가 나고 자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한때 감정으로 기훈찬 군이 좋아졌다 해도 네가 자란 환경과 기훈찬 군은 너무 달라. 곧 힘들어질 게 뻔해. 아빠는 네가 힘들어지는 모습 보기 싫다. 더 깊어지기 전에 기훈찬 군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면 한다. 아빠! 이 아빠가 언제 아빠 욕심만으로 너한테 무리한 요구 한 적 있니? 충분히 네 입장에서 생각해.